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외계인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외계인은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에 존재하고 있는 생명체를 말하죠. 주로 외계인 하면은 어떤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먼저 얼굴은 약간 이렇게 동그랗고 밑에가 뾰족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눈은 엄청 커요. 이렇게요. 엄청 크죠? 그리고 까맣게 검은 눈동자가 엄청 큰 것 같아요. 흰자보다 검은색이 더 많이 보이죠? 이렇게 크고 까맣고 그리고 지구인들을 비웃듯이 이렇게 웃고 있어요. 이런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몸은 좀 조그맣고 팔, 그리고 우주선을 이렇게 타고 지구에 온다는 그런 설이 있죠. 자, 우주선도 한번 그려볼게요. 불빛 이렇게, 그리고 아랫부분까지 이렇게 그리면 우주선을 타고 온 외계인이 완성되는데 이런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오늘은 이런 외계인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쉽게 그려볼게요. 자, 화이트보드를 다시 지우고 자, 우리 친구들은 도형을 이용해서 좀 쉽게 그려볼 건데요. 자, 네모 모양, 동그라미, 그리고 타원, 넓적한 동그라미 타원이라고 하죠. 이렇게 생겼어요. 다시 네모, 동그라미, 타원. 이 모양을 이용해서 오늘은 조금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그럼 네모 모양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큰 네모 모양을 그려주시고 자, 이게 얼굴이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가운데 동그란 눈 점 그려주고 스마일. 자, 좀 우스꽝스럽게 이빨도 보이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눈과 입을 그렸어요. 자, 그리고 옆에는 귀라고 생각하고 그려도 되고 무슨 장식을 그려도 돼요. 머리에는 이렇게 뿔 같은 게 달려있고 사탕 같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개 그리니까 너무 귀여운데요. 자, 발은 뭐 이렇게 발바닥만 그려도 돼요. 오리발처럼. 너무 귀엽죠. 외계인은 뭐 너무 무섭지 않게 이렇게 귀엽게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자, 네모 그리고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이렇게 이용해서 한번 그렸는데 이 옆에다가 친구도 하나 그려볼까요? 자, 기다란 네모, 동그란 발, 동글동글. 그리고 얼굴에는 눈이 좀 많아요. 한 3개 정도? 이렇게 그리고 올챙이 알 같기도 하고요. 자, 여기다가 입만 그리면 외계인이 돼요. 이렇게. 새로운 생명체가 나왔네요. 그리고 몸에 뾰족뾰족한 가시도 한번 그려볼까요?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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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족. 이렇게. 그리고 머리에 더듬이 같은 것도 이렇게 그려주면,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얼굴이 약간 넓적한 외계인을 그려볼게요. 타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조금 찌그러졌네요. 다시. 자, 이렇게 양쪽으로 비슷한 크기로. 자, 얼굴을 먼저 그리고 머리에는 이렇게 나팔 모양 뿔 같은 게 달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려줬어요. 자, 눈은 한 3개 정도? 사람처럼 안 생기게 이렇게 3개 정도 그리고 이빨은 조금 무섭게 그려볼까요? 뾰족뾰족뾰족뾰족뾰족.
좀 웃기게 생겼네요. 자, 몸은 좀 사람같이 팔, 다리 다 보이게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팔, 그리고 손가락은 3개 정도. 몸통은 약간 볼록 튀어나온 모양으로 배가 통통하네요. 그리고 다리. 다리는 좀 짧게. 자, 배불뚝이가 됐어요. 여기다 동그라미도 한번 다시 그려주고. 자, 얼굴에는 점박이도 있어요. 우리 보통 외계인 하면 초록색 많이 생각하는데, 뭐 색깔은 원하는 대로 우리 친구들이 칠하면 좋을 것 같고, 머리에 다시 이렇게 뾰족뾰족한 더듬이 같은 것도 그려주면, 짠! 귀여운 외계인이 나왔네요. 아, 너무 징그럽다고요? 점은 안 그려도 돼요, 우리 친구들. 점을 그리니까 조금 징그러워 보이긴 하는데, 이런 외계인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지우고 또 새로운 모양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세모 모양을 한번 이용해서 그려볼게요. 자, 세모는 어떤 모양이 있을까요? 뭐, 삼각김밥, 샌드위치, 산, 뭐, 이런 모양 있죠. 선 3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를 이어서 한번 그려볼게요. 동그란 얼굴에 모자를 쓰고 있는 것 같네요. 자, 다리는 양쪽으로 좀 많이 그려볼게요. 발바닥을 그릴까요? 이렇게 신발을 신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또 아래에다가도 2개를 더 그려서 6개의 발이 달린 외계인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눈은 또 동그랗게 3개 정도 그리고 눈더 많이 그려도 돼요. 자유예요, 자유. 그리고 코도 가운데다 그리고 입은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웃고 있는 거? 이빨이 또 이렇게 보이면은 귀여울 것 같아요. 자, 여기 세모 부분은 조금 허전해서 뭐 무늬를 그려도 되고 물결 모양 무늬를 이렇게 그릴까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더듬이 모양이나 아니면은 뭐 불이 달린 모양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자유롭게 그려도 돼요. 양쪽으로 이렇게 그리니까 방향 지시등 같은 모양이 됐네요. 자, 허전한 부분에 좀더 무늬를 그릴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세모 동그라미 모양으로 이루어진 외계인이 탄생됐어요. 자, 여기 옆에 조금 허전한 부분에다가 또한 마리 그려볼까요? 얼굴은 동그랗게, 몸은 약간 흐물흐물, 유령처럼. 그리고 눈도 크게. 눈 하나짜리 외계인이 있을 수 있겠죠? 머리는 뾰족뾰족 바늘이 심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서 뭐 남들이 자기를 공격하지 않게 이렇게 무기처럼 달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입을 크게 여기다 그릴까요? 이상하게 눈이랑 입만 그려도 새로운 생명체가 나와요. 자, 점도 그리고 이렇게. 자, 이렇게 했더니 둘이 친구가 됐네요. 마지막으로 우주선을 타고 가는 외계인을 그리면서 이제 인사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만나요.